아, 뭐 먹을까? 뭐 먹을까? 어? 이거, 어. 본가이? 오케이, 본가이. 자, 요렇게. 요게 지금 이제 닭에 관련된, 아, 이거 닭똥집 같아요, 똥집. 그리고 이거 삼겹살. 그 다음 닭발. 여기 이거 닭날개. 요렇게 시켜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안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오케이. 자, 여러분 오늘 온 가게는 여기 우리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그 안트엉거리라고 하는 여기 베트남 안트엉거리라고 하는 그 근처에 있는 오늘 하이꼬이 우리 닭구이집입니다. 닭구이. 베트남 놀러 오셨거나 여기 사시던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하이꼬이. 여기 테이블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그렇게 아직까지는 사람이 많지는 않네요. 지금 이 물량이, 야, 여러분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엠 까이나 이거 모등아이 반 떡가? 모등아이? 아, 야, 이 많은 거 이거 하루에 다 판다고 하네요. 이게 하루에 파는 양이 이렇게 많은 정말 대박집입니다, 대박집. 저 친구들은 두 명은 하루용을 저렇게 굽고 있어요. 와. 자,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오늘의 첫 번째 요리, 이게 닭발, 닭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본 칠리 소스, 그 다음에 이제 소금 후추에다가 고추 해가지고 여기 레몬 짠 거고요. 자, 이 야채 보이시죠? 우리 그 껌과 쎄 먹을 때, 그러니까 이 채소가 제가 이름은 모르겠어요. 펜지? 라울람? 라울람? 이 채소 이름이 우리 아니 라울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닭이랑 잘 어울리는 채소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저의 껌가쎄 먹을 때 항상 이 채소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닭 먹을 때도 이게 같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오이 이렇게 나오고 같이 드시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맛있어. 닭이 짱 맛있어. 이게 간이 아주 짭짤해요. 집에서도 배달도 되는데 밥이랑 같이 먹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란. 아, 여러분 지금 이거 닭발 하나에 300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섯 개 봤자 뭐 1,500원. 닭이 짱 맛있어. 여기가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오는 이제 서민 식당이니까 많이 와요. 가족들도 많이 오고 연인 친구들 많이 옵니다. 자, 우리 여러분 다 같이 함께 해피 뉴 이어. 오케이. 요. 이 한국의 오이랑은 좀 다른 게요. 이 겉에 이 껍질에서 가까운 부분이죠. 이 겉부분이 베트남 오이는 좀 적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 씨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뭐 품종의 특성인지 아니면 뭐 지역적 특성인지는 모르겠는데 베트남 오이는 대체적으로 이 한국의 오이, 다다기 오이, 뭐 칠청 오이 이 오이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아, 의외도 어디 있어? 아이고. 왜? 어디야? 아니야.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 요리인 우리 닭 날개, 여기 닭 봉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한 세트입니다. 한 개. 아, 아주 군침 손이 가는 그런 비주얼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 번째 요리인 우리 삼겹살. 야, 이거 아까 삼겹살이 5만동짜리인데 요건 저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민트랑 같이 나오고요.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이 쌈야채가 나옵니다. 쌈야채에다가 여기 이 초록색 소스가 나오는데 아주 매콤하거든요. 이 쌈야채가 뭐냐면 우리 한국에도 있는 청겨자입니다. 청겨자. 청겨자. 그래서 아주 매콤 쌉싸름하죠. 청겨자. 한국의 뭐 일반 청가시랑 좀 비슷한 갓종류랑 좀 비슷한 채소.
청겨자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 닭날개. 벌써 먹었어? 아, 닭다리, 닭발. 우리 안이 아주 잘 먹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럼 다낭 오시면 이게 아마 하노이 호쯤에 다 있을 거예요. 진짜 와. 그럼 마지막 요리인 이렇게 닭똥집까지 나왔습니다. 닭똥집. 야. 오늘 그냥 연말이니까 아니랑 저렴하게 고식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과자에다가 삼겨자, 삼겹살. 이게 직화로기 때문에 아주 꿀맛이죠. 그 다음 아까 그 파란 소스, 초록색 소스 찍어서. 이 닭똥집도 추천드려요. 닭비 짬바치소. 이렇게 위에 고명을 이렇게 뿌려진 게 있는데 이게 레몬 잎이래요. 우리 아니 얘기하나? 조금만 남아. 오늘의 베트남어.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 오늘 마지막 날인데, 앞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베트남으로. 조금만 남아. 쭉 먹는 머이.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쭉 먹는 머이. 쭉 먹는 머이. 자, 오늘의 베트남어입니다. 자, 지금 이 뼈고요. 뼈. 닭똥찜, 뭐 닭날개. 그냥 저희 두 명이서 또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맥주 딱 두 개. 제가 거의 다 먹었고 안은 그대로 남아 있고. 그다음 재밌는 거 쓰레기를 이렇게 버린다. 여기 베트남. 이런 문화다. 저기도 보시면 저렇게 쓰레기, 이렇게. 자, 여기를 보시면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게 바닥에 버리는 문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재밌는 문화죠. 오늘 이렇게 닭집 탐방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Wow. 자, 다음은 커피 한잔 하러 왔습니다. 여기 돌카페라고. 아주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안이 선정해 줬는데. 자, 지금 이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이거 되게 특이하네. 아, 돌. 여기 인형 카페네요. 인형 카페. 여러분, 제가 설명했듯이 항상 1층에는 이렇게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이 이 포대화상 있죠. 포대화상, 포대화상 제단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 이렇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 공간도 있어요. 오, 야, 여기 아주 미니 정글짐. 여러분, 우리 안이 시킨 거는 구아바, 그 다음에 잭프루트, 그 다음에 여기 사과, 여기 세 가지 들어간 거. 그리고 우리 안이 건강, 아이, 다이어트에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요새 어디를 가든지, 제가 이렇게 말만 하면 다들 이게 인터뷰하는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안한테도 또 인터뷰하는 식으로 하게 되는데, 올해 지났고, 이제 내년인데, 내년에 어떤 걸 원하는지 한번 제가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오케이? 준비 오케이. 안, 몬, 몰디, 남사. 안녕. 우리 구독자분도 계시고 시청자분들, 그럼 저희 가족들, 우리 아내 가족들, 이렇게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이, 웃는 날이 많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더 완성형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유튜버고, 그런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다낭맹 그리고 안,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쭉문남머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쭉문남머 쭉먹 네, 쭉먹남머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